내가 그 개념을 알아요. 시, 성. 이 시가, 시가 두 개 있어. 하나는 일상도시에서는 시라고 하고, 성 아니에요. 여기는 어느 성 안에 있는 시가 아니라 그냥 성의 시야. 근데 보통 이제 그 다음 시는 무슨 성 안에 있는 시. 진짜 하나, 똑같은데 개념이 되겠죠. 그럼 일상도시들은 좀 다른 건가요? 아니면 이때 성과, 베이징, 상하이, 광저우, 그리고 선전, 그리고 충칭. 우리나라로 치면 특별히 광역시 같은 느낌이죠. 근데 사실 이거를 지금 더 이상 막, 이거 일상도시,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거든요. 아, 이제는? 대부분의 도시 수준들이 많이 올라와서 1.5성 이상. 모호해졌어, 성이. 성이 많이 모호해졌죠. 옛날에는 이게 확실히 구별을 짓고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막, 이제 이게 점점 모호해지는 그런 분위기였다. 예, 이렇게 좀 복잡해? 중국 사람들도 잘 몰라? 혹시 자기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